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최상병 사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병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편지에 대해서 답신의 형식을 빌어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결과를 내고 죄가 있으면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경찰청과 공수처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찬찬히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 8월에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성폭력 범죄 및 군인 등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서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경찰청장님. 예. 이 군 수사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참 그 무겁게 다루고 정말 정밀하게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박정훈 단장인 경우에 단 열흘 만에 조사 결과로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서는 1년여 가까운 심층 조사를 통해서 9명의 혐의자를 조사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자를 입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수사를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PPT를 좀 띄워주시죠.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뭐는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청 수사팀의 그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그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네. 그 PPT. 네. 저 PPT를 갖고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네. 좀 그 유심히 좀 봐주십시오. 이번에 호우 피해 복구작전 지휘 개통도입니다. 이른바 작전 통제권인데요. 우리 경북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장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병 7여단장이 1600명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해병 1사단에서 파견이 됐죠. 그래서 11포병 대대장이 최선임 대대장으로 지휘를 했고 그리고 7포병 대대장이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부 중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색 조장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최상병이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지휘란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해병 7여단장, 11포병 대장, 7포병 대대장, 본부 중대장, 수색 조장 이분들은 모두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이 보도 자료도 보고 아까 민주당 한 의원님이 그 좀 밀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백브리핑에 관련된 자료도 이제 기자분을 섭외해서 제가 누구나 국민 여러분들은 뭐 보실 수 있는 기자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보니까 사실 박정훈 대령 단장은 정보과장이나 통신부소대장을 기소위원으로 송치했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정보과장이나 통신부소대장이 이 수색 관련해갖고 어떻게 들어가라든지 뭘 하라든지 지휘에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그거 관련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요 박정훈 단장이 정보과장이나 통신부소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 포봉여단 군수과장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 백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안전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장 중에 최선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 담당이고 최선임이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정도 조사해서 한 거랑 1년 동안 제대로 조사한 거랑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법안, 군사법원법, 이 법안이 바뀐 대로, 바뀐 이후로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군사망 사고 관련해서 이미 경찰을 통해 갖고 한 게 140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했겠죠. 그리고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옹호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왜 본인이 7월 15일 날 파견 보내고 작전 통제권을 전환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군 54단장이 개선상에 있습니다. 총책임자예요. 그러면은 해병 1사단장이나 육군 54단장이나 똑같은 사단장입니다. 그러면은 육군 54단장은 왜 기소 안 합니까? 제가 박정훈 단장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54단장은 왜 기소 의견으로 송치 안 했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기자 백브리핑을 보니까 그렇게 뭐 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누가 답변하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예하 부대인 1600명을 관장하는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는데 그거 그렇게 답변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1분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명과 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사단장은 군정의 차원에서 일을 타겼는데 너무 그분이 과역인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단마다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그것을 처벌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따져야 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행안부 장관님,